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통제 시스템이 판매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검토 및 분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논문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는 이석영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 논문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요한 연구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경영학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통제 이론이라 할까 대리인 이론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이 통제 이론과 대리인 이론이라는 것은 별개로 개발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통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제 시스템으로서 결과 통제라 할까 행위 통제와 대리인 이론에서에 있어서의 보상 계약 간에 있어서 연계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본 연구라는 것은 조직 통제 이론에 대한 문헌적인 고찰이라 할까요? 여기에 입각해서 어떻게 하면 대리 이론 입각해서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 행위 통제와 관련되는 보상 계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또한 결과 통제와 관련되는 보상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분석적인 연구를 시도해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분석적인 연구를 통해서 조직의 성과, 특히 판매 조직에 있어서의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게 본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조직 통제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제 방식으로서의 행위 통제하고 결과 통제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이 둘 간에 있어서는 일종의 하나의 어떤 상호 대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죠. 따라서 행위 통제를 나름대로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결과 통제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추구하고 있는 조직이 추구하고 있는 과업이랄까 업무를 최적화할 것인가 관련되세요. 그들은 두 가지의 기준 자체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준이란 것은 태스크 프로그래미빌리티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과업을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태스크 프로그래미빌리티가 상당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떠한 과업이라 업무라는 것은 그 과업을 달성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지를 구체하기 어려운 것들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이런 태스크 프로그래미빌리티가 높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행위 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 조직 통제 이론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어떤 과업을 수행함으로써 그 결과로서의 산출물이라 할까요? 아웃풋이라 할까? 아웃컴 자체를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디파인할 수 있다. 정의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다면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결과 통제를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게 조직 통제 이론의 주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는 건 이것들을 보다 도식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과업의 구체성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행위 통제 방식 자체를 적용하는 반면에요. 상대적으로 어떤 과업의 구체화 가능성이 낮으면서 어떤 산출물의 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결과 통제 방식을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할 수 있죠. 자, 이 분면에 대해서는 명확합니다. 그렇다면 이 분면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과업의 구체화 가능성이 높으면서 어떤 산출물의 측정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면 이 행위 통제 방식과 결과 통제 방식 자체가 동시에 적용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판매 조직의 상황에서는 행위 통제와 결과 통제가 실제로는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를 흔히 관찰할 수 있지만 이론적인 관점에서는 행위 통제
통제와 결과 통제를 별개의 것으로 나누어서 다이카토마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사고가 있다는 것들은 조직 통제 이론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여기 구체화의 가능성이 낮으면서 산출물의 가능성이 낮은 경우 과연 어떤 통제 시스템 자체를 개발할 것인가는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본 연구에서 있어서의 분석 모형이 과연 무엇인가? 뭐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조직 통제 이론에 있어서 다양한 통제 시스템 자체가 개발되어서 제한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리 이론이라 할까요?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프린시플 에이전트 마들 하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행위 통제, 결과 통제 또는 이걸 동시에 결합했을 때의 어떤 보상 계약 자체를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프린시플과 에이전트를 고려하고 있는데 이 에이전트라는 것은 판매 조직에서는 판매 직원 또는 판매 사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여기서의 주인에 해당하는 프린시플이라는 것은 회사 전체 조직일 수도 있겠고 어떤 에이전트를 관리 감독하는 세일스 매니저라고 우리가 탄력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뭐 우리 어떤 경제학적인 분석을 위해서 가장 전형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이랄까 세일스맨이라는 위험 중립적이다 리스크 뉴트럴한 반면 어떤 업무를 직접 수행해서 산출물의 결과를 창출하는 에이전트의 입장에서는 위험 회피적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고 그는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 비효용을 가지는 어떤 계약의 당사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프린시플이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어떤 특정 업무랄까 과업을 수행하도록 위임함으로써 산출물을 조직하는 판매 조직에 초점을 맞춰서 분석 모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 계약을 어떻게 체결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우리는 다양한 경제학에서 또는 대리인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화된 어떤 분석 모형이랄까 가정들을 여기에서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 프린시플은 위험 중립적이다.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대리인은 위험 회피적이다. 리스크 어버스 하면서 그들이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 어떤 비효용이라는 디스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본 모형에서의 핵심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어떤 산출물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입한 노력이라는 것을 단일의 노력이라기보다는 두 가지의 별도의 노력으로 고려를 해봤습니다. 어떤 판매 사원으로서의 매출 자체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표준화된 일상적인 노력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고요. 또한 나름대로의 어떤 판매 직원이라는 대리인이 보다 많은 매출액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읽고 어떻게 하면 고객으로 하여금 재구매를 유도할 것인가 관련돼서 보다 좀 더 창의적인 노력이라 할까요? 고객의 초점을 맞추는 노력 등등 두 가지의 일종의 2차원적인 노력 자체를 여기에서 고려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대리인이 투입한 노력의 수준 자체를 관찰할 수 없고요. 또한 어떤 투입한 노력에 대해서 대리인은 비효용을 갖게 되는 그러한 효용 원가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 2가 빠져 있는데 예, 제시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또 다른 하나의 분석 모형과 가정. 산출물 자체요. 대리인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한 결과인 산출물 자체가 어떤 것들의 함수인가? 당연히 대리인이 투입한 다양한 노력이랄까요? 일상적인 노력이랄 노력의 수준과 창의적인 노력의 수준에서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알파라는 파라메타 자체를 여기에 도입했습니다. 따라서 이 산출물이 어떤 이 창의적인 노력에 대한 민감도가 알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알파라는 것은 당연히 양의 숫자를 띄고 있겠고요. 또 하나에 있어서의 어떤 보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변수라는 것은 판매 관리자가 어떤 대리인의 어떤 행위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얻게 되는 시그널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죠. 보통 모니터링 시그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다음과 같이 나름대로 정의했습니다. 요것과 요것의 어떤 동일한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 여기에는 1 플러스 라무다라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어떤 대리인의 입장에서 판매 직원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노력을 투입하지 않는다면 두 개의 X와 Y라는 산출물이라는 X와 어떤 관리감독 시그널이라는 Y라는 동일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것들은 이 라무다가 여기에 있어서의 1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그 간극을 많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인 결과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죠. 상대적으로 이 알파가 1보다 훨씬 큰 수준이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하이엔드에 해당하는 그러한 판매 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반면에 로우엔드 세일스 오그니제이션이랄까 이런 데서는 이 알파 창의적인 노력보다는 어떤 표준화된 일상적인 노력에 입각해서 결과물이랄까 이런 것들이 창출되는 그러한 상황 자체를 여기에서 세팅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이 여기에 있어서 Y라는 것, Y라는 어떤 시그널이라는 것은 관리 감독자가 얼마만큼 모니터링을 투입하느냐, 관리 감독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하느냐에 대한 함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분산이라는 것은 M의 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기본적인 가정이란 것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요. 감독자의 관리 감독의 수준인 M이란 모니터링의 수준과 그리고 Y의 어떤 분산관의 관계는 이게 높아지 많이 투입하면 들수록 당연히 분산 자체가 낮아짐으로써 어떤 모니터링 시그널에 있어서의 어떤 정확성이라 할까요? 프리시전 자체가 높아지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굳이 그래프적으로 말하면 이게 M이고 이게 분산이란다면 이런 식의 관계를 나타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대리인의 행위를 관찰, 관리 감독하게 한 시그널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인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원가가 발생하죠. 그 원가 함수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고요. 이게 감독의 수준을 높이면 당연히 원가가 증가하죠. 증가하지만 이런 식의 컨벡스적인 증가가 이루어진다는 것들을 여기에 가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들에 입각해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최적의 관리 감독의 수준을 결정할 것인가가 다 이러한 가정에 의해서 우지좌지 된다는 것들을 앞으로 보시게 될 텐데, 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산출물이라는 게 있겠고요. 여기서 보시다시피 관리 감독을 통해서 확보한 시그널이라는 게 있죠. 시그널, 이 두 개의 시그널, 단순하게 말하면 요 산출물에 입각해서 나름대로 보상계약을 체결한다면 그건 결과통제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반면 이 관리감독을 통해서 확보한 이 시그널의 이른 Y에 입각해서 보상계약 자체를 체결한다면 그건 쉽게 말하면 행위 통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미 제가 강조했다시피 본
분석적 모형에 있어서 알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이 알파를 적용함으로써 알파와 여기서 말한 1에 있어서의 간격 자체가 크면 클수록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통제의 유용성이랄까요? 요 Y에 입각해서 보상 계약을 체결하는 것들의 유용성 자체가 적어질 수밖에 없죠. 말을 바꿔서 말하면 이 알파가 알파와 이 1의 간격이 커지면 커질수록 산출물에 입각해서 대리인을 보상하는 방식 자체가 더 유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왜? 이 알파와 이게 크다면 이것들의 유용성이 적고 상대적으로 이 유용성이 커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뭐 본 분석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자, 보다 구체적으로 이제는 보상 계약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어떤 단계별 시퀀스라고 할까요? 단계별 시퀀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주인의 입장에서 보상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사용 가능한 변수라는 게 존재하죠. 산출물이라는 X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 산출물이라는 Y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X라는 것은 최종적으로 산출되는 것인 반면 요 Y라는 것은 사전에 주인의 입장, 프린시플의 입장에서 얼마만큼에 해당하는 관리 감독의 수준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요 Y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 관리 감독의 수준을 결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일단 보상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의 어떤 조직이랄까요? 프린시플 자신 또는 판매 조직의 순효용의 극대화, 쉽게 말하면 이익 극대화를 위한 보상 계약을 설계하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인데, 두 번째 단계 중에서에 있어서 이러한 보상 계약을 설계하면서 두 가지의 제약 조건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IC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하고 IR 제약 조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incentive compatibility요. 뭐 유인 자체가 어떤 양립성을 가져야 된다, 부합돼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보상 계약 자체를 대리인에게 제시했을 때 대리인의 입장에서 창의적인 노력과 일상적인 노력의 최적의 수준 자체를 선택할 수 있는 유인 자체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보상 계약 자체가 설계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란 것은 보상 계약 자체가 제시되게 되면 대리인의 입장에서 그 보상 계약을 수락하게 되는 경우 그 보상 계약에 입각해서 그의 어떤 노력의 수준 자체가 투입되었을 때 그가 얻게 되는 보상의 최소한의 수준 자체라는 것은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저 유보 효용을 효용 이상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죠. Reservation Utility라는 게 존재할 수 있겠고 그 Reservation Utility라는 유보 효용 최소한 그 유보 효용 이상을 보장할 수 있는 보상 계약이어야만이 대리인이 그걸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게끔. 따라서 3단계에서는 에이전트가 대리인 프린시플이 제시한 계약 자체를 수락하거나 기각하는 단계. 뭐 수락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 그의 이제는 에이전트의 입장에서 그 최적화된 일상적인 노력과 창의적인 노력의 수준 자체를 결정해서 투입함으로써 산출물이 창출되는 그런 X가 여기서 창출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보상 계약을
유도하기 위한 derivation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유도하기 위한 가정들이 필요합니다. 이 보상 계약을 직접 우리가 계산해내기 위해서 수식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tractability를 위해서 일상적인 경제학에 있어서의 가장 심플 단순화된 가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보상계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상계약의 변수라는 것은 X에 입각할 수도 있겠고 X에 입각한다면 그건 결과 통제 방식에 의한 보상계약이 있겠고 Y만에 입각한다면 그건 행위 통제만에 의한 보상계약일 수 있겠고요. 이 둘을 동시에 고려한다면 그건 X와 Y를 동시에 고려한 보상 계약으로서 행위 통제 방식과 결과 통제 방식을 혼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요 Y를 베이스라인으로 가는 행위 통제 방식에 입각해서 보상 계약을 체결하는 이런 것들을 베이스라인으로 하고 그리고 이 Y에다가 X를 포함하는 이 행위 통제 결과 통제를 결합시켰을 때에 있어서의 효과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보상 계약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보상 계약이란 것은 이런 X와 Y의 선형 관계를 가정하겠고요. 또 다른 하나의 단순화된 가정이란 것은 대리인의 효용과 관련돼서 절대 위험 회피도가 계수가 R인 지수 효용 함수를 따른다고 가정하겠고요.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인이 이러한 계약 자체를 수락하기 위해서 최소한 보장해야 될 어떤 그의 최저 임금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유효 효용 자체를 R이라고 가정을 하고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 통제랑 은 Y만에 입각해서 보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따라서 보상 계약이라는 것은 Y의 선형 함수로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경우 문제를 구체적으로 대리인의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는 대리인에 있어서의 뭐 certainty equivalent란 확실성 등가액 자체를 계산하게 되죠. 보시다시피 이게 보상 계약이라면 이게 고정급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건 Y 대리인이 확보한 어떤 관리 감독 시그널에 대한 Y의 어떤 기울기를 여기에 제시하고 있는 식이죠. 이런 식의 선형관계를 형성하고 있고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이러한 보상계약이 제시되었을 때 대리인 입장에 있어서의 그의 어떤 확실성 증가를 계산하면 이와 같이 계산이 되어진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보상계약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상계약의 단계별과는 거꾸로 백워드한 인덕션을 적용해서 보상계약 자체를 우리는 유도하고자 하는데 첫 번째 보상계약을 설계하고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어떤 최적의 관리 감독의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보상계약을 설계하는 문제 이게 대리인에 있어서의 보상계약과 관련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요 맥시마이제이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우리가 궁극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낼 수 있는 것은 요 알파가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그리고 이건 기대 산출물의 수준 그리고 이건 기대 이익이랄까요 조직 전체랄까 주인의 입장에 있어서 기대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죠. 순효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런 식의 유도가 가능하고요. 이런 식의 유도를 통해서 이제는 이 M과 요 기대 산출물 M과 요 기대 이익
함께 헤이서스의 어떤 미분을 통해서 이게 영보다 크고 여기에 영보다 크다는 것은 어떤 이러한 행위 통제 하에서스의 보상 계약이란 것은 M 관리 감독의 수준 자체를 증가시키게 되면 보다 어떤 Y라는 관리 감독 시그널의 어떤 프리시전이라 할까요? 정확성이 개선되고 그로 인해서 대리인 비용 자체가 절감되는 결과로서 어떤 주인의 입장, 조직 전체의 입장에서는 보다 이익이 증가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관리 감독의 최적의 수준을 결정한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여 기대 이익에서 어떤 관리 감독을 함으로써 프린시플이 지불하게 되는 원가를 차감한 후에 있어서 이 함에 있어서 이걸 맥시마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어떠한 최적의 수준 자체를 결정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미 우리는 이러한 가정 자체를 설명하였다시피 가정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린시플의 프로블럼이란 것은 유니크한 솔루션 자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또 이제는 한 단계 넘어서 지금까지는 Y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Y와 그리고 최종 산출물 X를 동시에 고려하는 상황에 있어서의 보상계약이라고 이야기했죠. 이미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보상계약이란 것은 보시다시피 선형함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어떤 절편으로서의 고정급여와 이러한 Y라는 시그널과 X라는 산출물에 있어서의 선형함수라고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보상이 주어졌을 때 대리인에 있어서의 CE 확실성 등가라는 게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죠. 백워드 인덕션을 적용해서 상황이 이루어지는 이게 대리인의 보상계약과 관련된 대리인의 문제라면 이러한 기울기에 대한 유도 이건 X에 대한 기울기 그리고 이건 최종 산출물의 기대 산출물 이건 조직 전체랄까 프린시플에 있어서의 이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어서도 M의 수준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이게 기대 산출물이 커지고 또한 M의 수준을 높이면 그 이러한 보상계약 하에서의 주인의 이익 자체가 커지는 결과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은 경제학적인 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유일한 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따라서 이제는 둘 간에 있어서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위통제만을 사용해서 보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와 행위통제와 결과통제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에 보상 계약 간에 있어서의 비교를 해봅니다.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요 애가 요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산출물이 행위통제만을 사용할 경우에 산출물보다 크고요. 기대이익의 경우도 행위통제만을 적용하는 경우보다는 요 행위통제와 동시통제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대이익이 큰 결과를 나타날 수 있는데 이건 당연히 어떤 정보를 보다 많이 사용함으로써 어떤 기대 산출물이랄까 기대이익이 커지는 것은 경제학적인 인포머티브니스 프린시플에 입각해서 뭐 지금까지의 기본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여기서 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둘 간에 있어서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것과 요것의 차이 요것과 요것의 차이 요것과 요것의 차이라는 것은 이어 M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서서히 감소하기 마찬가지로 관리 감독의 수준을 증가시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그 두 통제 시스템을 동시에 가동했을 때 조직이 얻는 이득이랄까 이익 자체
이익의 증가의 폭 자체가 서서히 감소한다는 것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에는 알파와 원의 차이가 큰 경우이면일수록 이러한 어떤 감소의 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하나 도식적으로 설명해 본다면 이런 것들이죠. 여기에 있어서의 그래프랑스는 어떤 회사 전체 조직에 있어서의 어떤 기대 이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건 행위 통제만을 적용했을 때죠. 단 Y에 입각해서 보상 계약이 체결한 거라고 생각한다면 여기에 있어서의 그래프라는 것은 행위 통제와 결과 통제예요. Y와 X에 입각해서 보상 계약 자체가 체결됐습니다. 어떤 최적의 이익 자체가 커지면서 여기는 최적을 유도하는 어떤 관리 감독자의 수준 자체가 여기에 관리 감독자의 수준보다 크게 나타난 상대적으로 행위 통제 시에 있어서의 최적의 어떤 관리 감독의 수준은 높다고 볼 수 있는 반면 행위 통제와 결과 통제를 동시에 적용했을 때의 최적의 관리 감독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만큼 어떤 통제 시스템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한 임플리케이션이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따라서 최종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본다면 우리가 판매 조직이라는 것은 하이엔드 판매 조직도 있을 수 있겠고 로우엔드 판매 조직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한 하이와 로우 사이에 인더 미들에 있는 판매 조직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하이엔드 판매 조직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표준화된 일상적인 서비스보다는 고객 지향적인 그런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정의했던 알파가 상대적으로 1과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이런 경우는 지나치게 관리 감독의 수준을 증가시키면 상대적으로 기업의 기대 이익 자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떤 판매 직원이랄까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내재적인 동기 유발이랄까요? 그들의 창의적인 노력 자체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권한의 위임이랄까요? 임파워먼트가 이루어진 보상계약 자체가 설계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따라서 당연히 Y를 X를 강조할 수밖에 없겠고요. 필요하다면 Y마저도 포함하는 그런 보상 계약 자체가 설계가 되는 반면 로우엔드의 판매 조직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창의적인 노력이랄까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수준의 투입보다는 그 표준화된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태스크 프로그램의 빌리티가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런 경우는 보다 세일스 매니저의 관리 감독 수준 자체를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우리의 최종적인 주요한 결과라는 것은 행위 통제와 결과 통제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예요. 사실 지금까지 있어서의 많은 연구들은 두 시스템 간에 있어서의 어떤 대체적인 역할을 하는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관점이라고 볼 수 있죠. 대체라는 것은 뭐 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결과에 의하면 어떤 갈등적인 요인,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이 행위 통제 방식에 있어서의 최적의 M과 이 결과 통제에 있어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했을 때 M은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행위 통제 방식만 사용했을 때와 행위와 결과 통제 방식을 사용했을 때 관리 감독의 수준이랑은 이 기업의 어떤 기대 이익에 미치는 효과라는 것은 상당히 상호 보완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갈등적인 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이로써 본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